옛날에 이 세상의 쇠붙이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모든 나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. 왜냐하면 쇠붙이가 자신들을 해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.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무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안심시켰어요. 걱정할 필요 없다. 쇠는 너희들이 자루를 제공하지 않는 한 너희들을 해칠 수 없단다. 이 이야기는 아무리 강한 것이라도 그것을 사용할 도구가 없으면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. 나무들이 자루를 제공하지 않으면 쇠붙이는 무해한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.